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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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마랑 브이로그 What up, guys? Good morning. 아, 오늘 대전역을 가요. 오늘 KTX를 타고 하이밥 이벤트 때 당첨되신 시청자분과 같이 운동하는 날이라서 자, 오늘 아침은 이겁니다. 밥, 가우, 파인애플, 야채 국가가 흉한 마약 오늘 김치 김치 이거 보세요. 야! 어쨌든 뭐 저는 빨리 밥을 먹고 KTX 가가지고 지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굉장히 많이 오네요. 상남자요. 야, 너도 상남자요. 저기 Good Life Fitness 있네. Good Life Fitness 어서 운동 같이 하면서 알려줄까 알려주고 영화씨 네. 와 아니 뭐 좋은데 이름이 영화래요. 우리 영화 씨, 네, 나이가 어떻게 되죠? 25살입니다. 자, 우리 영화 씨 오늘 영화 한번 찍읍시다. 네, 한번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하고 싶네. 천천히 한 20개만 네. 해볼게, 20개. 네. 3피로니까. 잠깐만, 여섯. 일곱, 더 밀어. 입가슴을 더 밀어. 네? 좀 더 안으로 이렇게 그렇지 조인다는 느낌. 지금 이 부분 해그치. 들어가. 다리가 너무 하체 너무 좋다. 아니다. 봐봐, 일로 와봐. 너 네. 자전거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아, 인터벌도 마랑님 거 보고 사이클 탔습니다. 사이클? 네. 아, 사이클 한 어쩐지 네. 자전거 타는 느낌이라고 하고. 네. 셋, 넷, 다섯. 어배, 아 고생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운동 잘하네. 아닙니다. 어우 탄이 형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너. 형이 훨씬 잘생겼습니다. 매번 듣는 얘기인데 또. 네. 지금 7월 언제? 11일날 대학교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그래도 네. 한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게 맞습니다.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운동을 제 영상 보면서 처음 시작했다니까 고등학교 때 네. 시작했대요? 네 맞습니다. 하이밥을 언제 선발 됐잖아. 네. 그것 때문에 사 먹었어? 솔직히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나가. 뭐 제일 맛있었니? 김치볶음밥. 퀴노아도 맛있었어. 아 형도 퀴노아랑 김치볶음밥 되게 되게 좋아하거든. 네, 영상에서 드시는 거 보고. 땀 너무 많이 흘렸고 KTX 타려면. 힘들 것 같아서 야 이왕 온 김에 시장에 시원하게 쇼핑하고 가겠습니다. 이 여기 있을까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네. 딱 달라붙는 거 사각형 105야 105. 나 바지랑 이거 좀 사야 되는데 이게 대신 패션입니다. 얼마나 시원해요. 네? 자,
대전의 명물 물총칼국수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약간 치링 느낌으로 나가고 단백질이 진짜 풍부한 거거든요. I'm tired, man. How are you? 어, 얘 누구야? 아, 얘가 지금 신입이야? 새로운 멤버구나. 와, 얘 신발 뭐냐? 이거 범고래 아니냐? 닭띠 너무 귀엽다. 어, 오늘 다 계시네, 멤버들. 오늘 스케줄 없어요? 너 지디 괴롭히면 뒤진다. 경고했다 너. 특히 너. 모른 척하지 마. 닭띠. 여기부터라. 닭띠야. 여기부터라. 모두 모여라. 위고 파리랄 라라라라리라. What up guys? It's dinner time. 탄수화물은 단백질.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염분이 필요한데. 자, 간장을 살짝 붓고 살짝 붓습니다. 날씨가 무지 덥습니다. 이 운동을 배우는 데 있어서 6월달은 발륨이었어요. 제가 이제 천천히 강도를, 야 장난 아니야 진짜 씨. 아! 제가 원래 이 강도를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발륨수를 채우기 위한 이 근지구력 훈련과 더불어 자세를 다시 배웠고, 이것을 토대로 intensity, 또 다른 세계야. It's another world야. It's like a love and thunder. 뭐 발륨수는 좀 떨어지다 한들 굉장한 펌핑감과 그리고 컨디션도 좋고 그냥 운동이 너무 지금 재밌어요. 옛날에는 하루에 두 번씩 그 발륨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요새는 짧고 굵게 굉장한 효율을 내는 꽉꽉 뭉친 그런 근성장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래서 이번 7월달 조져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었던 그 모든 나날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떡해! 성덕이 됐습니다. 성공한 덕후. 이거 보세요! 제 이름 있습니다. And Heart. 블랙핑크 분들의 사인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사님, 뭐 제니라고 써있죠. 제니님, 오늘 이제 지수님, 로제님, 굿즈죠, 굿즈. 아, 스티커. 블랙핑크 스티커. 아, 뭐를 붙일까? 요새 이제 친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그린 여기다 붙이고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달력이죠. 네, 달력. 아, 정말로 아름다우십니다. 아, 역시 우리 제니 씨와 이제 지수 씨. 앨범 시리. 잘 보이세요? 네. 아, 지수 씨 아름다우십니다. 아, 우리 뭐 제니 씨야 뭐. 오늘 리사 씨, 아, 아름다우십니다. 아, 또 로제님. 우리 7월 달은 어떤 분이 메인이실까요? 아, 7월 달은 로제님의 달입니다. 기억하세요? 7월은 로제. 그나저나, Have you seen the movie? 탑건? 봤어 안 봤어? 봤어 안 봤어? 지금 딱 말해. 봤어 안 봤어?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나가.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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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탑건을 못 봤다? 야!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제 삶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 남자의 뜨거운 눈물을 참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그게 영화예요. That's the movie. 꼭 IMAX로 보십시오. 탑건은 남자라면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사람을 사귈 때는 딱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삼국지를 봤느냐. 두 번째, 귀카를 받느냐. 마지막 세 번째,
탑건 매브릭을 보고 울었느냐 안 울었느냐. 안 본 사람들 보라고 했을 때 귀찮아서 안 보다가 보고 나서 저한테 눈물을 흘리며 전화합니다.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제가 공군 그 중력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공군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선발된 인원들이 진짜 공군에 가서 테스트를 봐가지고 살아남는 사람 4명, 5명만 전투기를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 남성, 뭐 나이 많으신 분, 젊은 사람 다 모여가지고 한 30명 모였었나? 해가지고 여러가지 막 테스트를 했거든요. 막 뭐 100% 농구에 상수를 막 마시고 막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테스트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당연히 이제 중력 테스트겠죠. 지포스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피가 뇌로 갔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되지가 않아요. 이제 피가 밀리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호흡으로 그 혈류 이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뭐 이렇게 코어를 사용해서 호흡을 배우는데 이제 한 사람씩 가요. 그러면은 밖에 모니터링이 있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얼굴이 보여요. 얼굴 화면으로 볼 수 있어 바깥에서. 이게 이런 빙빙빙빙 돌아요 빠르게. 그럼 사람들이 배운 대로 해요. 일단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하면 한번 기절을 하게 되면 멈추라 그래요. 근데 상대 기절한 걸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걸 진짜 실시간으로 보면 겁이 납니다. 아니 사람이 저렇게 쉽게 기절을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여성분 성공한 사람은 못 봤고 남성분들도 이 회복을 할 때 경련을 일으킵니다. 아니 이게 무서워요. 친구 그 공군에서 일하는 친구가 저 진짜 충남 서산이 시골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 후배예요. 후배 형님 형님 차례죠? 두고 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아, 내가 이제 까고 있으니까 야 너무 떨리는 거예요. 심장이 말라말라말한 거래요. 진짜 나 기절하고 싶지 않거든요. 수술하는 거 빼고는 기절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마랑이 그때 당시 이제 컨디션 좋았을 때인데 스쿼드 막 200하고 막 벤치 막 150하고 막 이런 친구가 기절을 한다? 앞에 보여요. 원지 2G 아니 그러니까 원지 2G 3G 4G 5G가 보여요. 처음에 3G로 먼저 돌려요. 괜찮은지 괜찮죠? 5G 가겠습니다 해요. 3G가 최고만 하더라고요. 그냥 약간 좀 놀이기구 타는 느낌? 계속 이렇게 막 밀리는 느낌이야. 누가 나 밀리는 느낌인데 참았어요. 코어를 그리고 발판이 있어요. 발판 다리를 수축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미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세게 차면서 하체에 있는 피를 위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하체 힘이 진짜 좋아야 되거든요. 쥐날 듯이 하면서 이제 호흡을 3G에서 적응하면 이제 5G로 올리고 이제 5G로 가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어떠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상한 공간이에요. 막 공기의 흐름이 다 바뀌어져. 시야가 진짜 이렇게 좋아져요. 화면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정말 신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흙! 하면 이게 살짝 벌어져요. 또 줄어요. 흙! 흙! 그러면 거기서 죽을 듯이 이 시야를 뚫는 데만 집중을 하게 돼. 그래서 다리 딱 밀어놓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잘하니까 자 여기서 바로 9G로 갈게요 이랬거든요. 바로 놨어요. 무섭더라고. 탑건에서 배우들이 느낀 그 심정을 알아요. 진짜 뭔가 코어나 아니면 하체나 호흡법을 잘 모르면 그냥 무조건 기절해요. 그냥 아무나 그냥 확 기절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요새는 운동에만 좀 집중하려고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말 모든 시간 할애를 요새는 컨텐츠보다는 자 운동 하기 싫은 하체나 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빨리 가서 하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숲에 들어가서 보이는 대로 사냥한 사냥꾼이라면 지금은 딱 어떤 동물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고 어떻게 사냥해야 되는 법을 딱 아니까 진짜 내가 진짜 헌터가 된 느낌이에요. 너무 명확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마 하체도 너무 재밌고 등이나 하체 이런 쪽을 위주로 좀 많이 해볼 생각이고 시간 동안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Blackpink is everywhere. Love and peace.